네, 안녕하세요. 래플깡팀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 미즈노 시리즈 이번 주 지난주 이제 계속 그 미즈노 제품들 최근에 출시된 요 화이트 칼라의 35주년 뭐 리뉴얼 이팩뭐 미즈노 팩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팩제 개념을 가지고 제품 출시가 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사실 팩 개념을 적용하기 힘들긴 한데 늘뭐 저희 리뷰를 쭉 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늘 저희가 리뷰했던 제품들 대부분이 이제 해당 스타일로 아니면 각 브랜드의 최고가 제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계속 리뷰를 해왔기 때문에, 리뷰를 해왔고, 또 저희도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뭐, 다 이제 그 제품들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리뷰들이 이제 그런 제품들에 집중이 돼 있었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뭐, 그 축구화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최고급 제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 제가 운동하는 뭐, 저 축구에, 아침 운동하는 그런 뭐 모임. 그런 데만 가더라도 사실은 모든 분들이 최고급 축구화를 신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중저가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 중반 이런 데 있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보편적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뭐 젊은 친구들 중에서 이제 고가 제품들을 사용하는 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리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최고가 제품을 산다고 보진 않아서 그런 제품에 대한 리뷰의 필요성은 늘 알고는 있는데 다만 저희가 하는 그 리뷰의 여건상 저희가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그 브랜드나 아니면 다른 걸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저희가 리뷰를 해야 될 제품들이 만약에 있다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근처에 있는 그 매장에 가서 빌려와서 리뷰를 하고 돌려보내줘야 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이 리뷰를 촬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리뷰를 브이로그처럼 혼자서 하거든요. 카메라 앞에 놓고 혼자 하고 하다 보면, 제품들을 빌려오고 갖다 주고 하는 거를 제 혼자서 다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후님은 또 이제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뭐 리뷰를 하거나 어떤 걸 하게 되면, 이제 멀리서 왔다가 그날 하루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와서, 하고 이제 내려가야 되고 집으로 다시 뭐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취미생활로서는 비교적 재밌게는 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전문적인 리뷰어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최고급 제품을 고집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채널에 오는 구독자가 3,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그 고급 제품을 소화시킨다고 보진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리뷰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고, 그거를 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리뷰라는 게 되게 힘든 게, 할수 있는 게 없죠. 제품이 1년에 한번 정도 바뀌니까. 그러면, 나이키의 사일로 상에 4개, 그 다음에 아디다스 사일로 상에 4개, 뭐 푸마 한 2개, 두세 개. 그 외에 기타 브랜드 하고 나면 1년에 한두 달만 리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전문 리뷰 전문 리뷰는 아닌 거 아니니까 뭐 그러니까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리뷰를 하는 돈 많은 거 하는 거 마찬가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하는 시도로서. 더더욱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들이 댓글에 보면 저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 앞에 있는 축구화가 모렐리아 네오2 MD입니다. 네오2 MD라는 모델이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의 아래 등급으로서 나온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제품을 실제로 보거나 실제로 발을 넣어서 신어보거나 만져본 게 처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주셔도 제가 다알 것처럼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매우 한정이 되어 있고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제품의 구조적 특징, 그 다음에 소재적 특징 이런 것들은 잘 알고는 있지만 실착이란, 그 필드에서 경기를 실제로 해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족 1994년 이후로 제가 나이키 제품 신은 건 템포 프리미어 96년 버전이랑 그 다음 마지스타 버전 정도만 실제로 착용을 해봤고 수집은 100킬레 가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신은 게한 두세 족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모른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웬만한 나이키 관련된 제품들은 우리 후님은 나이키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신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후님한테 나이키 제품 리뷰를 주로 맡기는 편이거든요. 그치, 물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후님이 그쪽은, 나이키 쪽은 집중적으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렐리아 네오만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이 제품이 27만 9천 원인 거에 비해서 네오 메이드 인 재팬 JP 모델, 이제 통신공용 JP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JP 모델이 27만 9천 원이면 이게 22만 9천 원이니까 이 제품 자체만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모렐리아 2의 모델, 엘리트 모델 같은 경우는 모렐리아 특유의 그 특징들은, 기본적인 특징들은 다 갖추고 있지만, 다만 이제 경량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어퍼에 들어가는 소재에 따라서 무게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원래 모렐리아 JP 무게를 맞추긴 힘들지만, 지금 네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경량화 모델인데, 실질적으로 무게차를 거의 못 느낄 정도의 두 제품 다, 제품의, 그니까 기본적인, 그니까 최고 등급 모델과 그 다음 아래 등급 모델 사이에 격차. 그러니까 네, 모렐리아 2 같은 경우는 25만 9천 원과 그 다음 16만 9천 원으로서 가격 격차 갭이 좀큰 편이죠. 근데 이 제품도 실제 국내 출시 가격으로는 가격 격차가 5만 원 정도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두 제품의 품질상의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뷰를 하면서 비슷한 점, 뭐 틀린 점 이런 것들을 한 짚어보긴 하는데요. 제가 이 까만 거를 준비한 이유는, 그 저희가 앞에 모렐리아 제품들 리뷰를 하다 보니까 흰색이 카메라 잘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스티칭된 뭐 이런 거잘 보이지 않아서 이 까만색을 지금 제가 꺼냈는데요. 설명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같이 그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리뷰의 이제 핵심은 요 모렐리아 골드 컬러로 되어 있는 힐카운트, 요 JP 모델과 그 다음에 실버 컬러 처리되어 있는 그냥 2MD. 그러니까 MMD라는 건 이제 몰드 타입이라 그래서 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FG 스타일 축가를 말하죠. 그 모렐리아에서는, 그 미주노에서는. 그래서 미주노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하는 SG를 SI 스크루잉 방식이라고 하고, 이게 MD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몰드 타입. 그래서 여기 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모렐리아 네오 2MD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메이드 인 재팬 모델에서는 사실 지금에는 MD라는 그 뭐죠? 제품명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네오 2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네오 2에서 SG 모델이 믹스드 형태로 나오긴 하는데, 믹스드 형태의 스터드는 믹스드라고 표시가 돼서 나오긴 하지만, 그 외에 SG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아서 SG가 필요한 사람은 믹스 스터드를 사용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 MD 타입으로 공급이 되는 걸로. 물론 이제 선수들이 요구하면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유럽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믹스 스타일로 좀 부족하다. 근데 지금은 뭐 모렐리아 믹스 스타일이면 그 자체가 SG죠. 유럽에서 나오는 다른 뭐 브랜드, 아디다스나 나이키의 SG랑 동일하다고 봐야 돼서,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모렐리아 6개 앞에 쓰고 2개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기본 FG에서 몇개 스터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드러내고, 거기를 스크루인 방식으로 SG 스터드를 끼워서 길이의 승차를 두게 되고, 그 길이의 차이와 그 다음에 스터드 개수가 증가된 것에 의해서, 약간 이제 물기가 많은 그라운드, 축축이 비가 오는 그라운드 이런 데서 이제 그립력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축가가 개선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요두 제품을 비교할 때 이제 저희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역시 엘리트 모델급과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도 20만 원대가 넘어가는 요 MD급, 또 2MD에 해당되는 제품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품질상에.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 느껴졌고, 그 다음에 요 메이드 인 재팬 모델, 요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은 뭐 워낙 이제 고급화된 모델이죠. 고급화된 모델이어서, 저희가 모렐리아 네오에 대한 거는 영상 두 개가 작년에 이미 저희가 해서 올려드린 게 있기 때문에, 요 모렐리아 그 재팬의 모델에 대해서만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요것보다 아래 등급,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 제품의
특성과 그 다음에 이 제품과 이 제품 두 개가 있는데 과연 내가 뭘 신어야 할 것이냐, 이 최고급 모델을 신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가격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래 단계급에 해당하는 요 그냥 투 제품을 구입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 저희가 리뷰를 시작을 하고 나서 네오와 모나르시다의 차이점이 뭐냐, 그 다음에 네오와 네오 JP 모델, JP 1번 모델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네오의 그 차이가 뭐냐, 이제 이거를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게, 처음에 소개 말씀드렸지만 본 적이 없고 신어본 적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면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모렐리아 2 모델의 그 엘리트 모델을 소개해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소재가 달라지면 착화감이 달라집니다. 물론 가격이 달라지면 소재가 달라지고, 소재가 달라지면 착화감이 달라지고, 착화감이 달라지면 제품의 기본적인 성능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축구화의 성능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가 추구하는 기능성에서는 이 축구화라는 것은 축구 선수의 발에서 사용이 되는 보조적 도구이기 때문에 축구화가 어떤 사람의 축구 기술을 향상시켜주진 않아요. 그러나 좋은 축구화일수록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확실한 거는 뭐냐 하면, 자기 발에 잘 맞는 축구화일수록 축구를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스트레스가 없음으로써 경기에 집중을 할수 있고, 공에 집중을 할수 있고, 그러므로써 경기의 집중력과 공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ABC라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 ABC라는 기술을 구현하는 데서 최적화된 축구화는 반드시 존재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대표적인 축구화가 뭐 예를 들면 파루카스 TF라든지 마스레드 TF라든지, 아니면 아주 예전에는 코파 문디알이었던지, 아니면 키카의 KUA라든지, 가장 최근에는 네메시스나 아니면 아식스 엑스플라이나 뉴발란스 442, 이런 모델들이 현재로서는 제가 갖고 있는 축구 기술 수준에 비추어서 가장 제가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그 축구화를 신었을 때 가장 플레이가 잘 된다고 느낄 수 있는 축구화들 하나거든요.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축구화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축구화의 선택이 꽤나 중요하기는 합니다. 당연히 선수인 경우나 아니면 아마추어인 경우나 두 가지 다 공이 축구화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축구화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버젯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산, 내가 쓸수 있는 축구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얼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경제적 이유로 굉장히 중요하고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축구만큼 내가 축구에 그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때 우리처럼 단순하게 저처럼 이렇게 고급 축구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금액에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 하고 구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시청자뿐만 아니라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올댓부츠나 장비빨이나 이런 그 축구 리뷰를 보시는 분도 거기에 8만 명, 10만 명씩 가까이 되는 분들이 리뷰를 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최고급 축구화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역시 이런 그 텍다운 버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리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제 기본이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품들 리뷰를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또 낮은 제품, 최고급에 비해서 단계 레벨이 한 단계 한 단계 떨어질 때마다 그 축구화를 수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조사들의 마켓 정책이나 타겟이 분명한, 그 뭐라 그러죠, 그 마케팅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축구화는 어떤 대상인데, 그 대표적인 게 나이키죠. 나이키에 나오는 엘리트, 그다음에 프로, 그다음에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나눠 있는 게 정확히 그 브랜드가 그 수요층, 소비자층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각 소비자층을 공략하느냐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마추어 수준이고 축구를 많이 하지는 않고, 아니면 나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는 단계다 그러면 아카데미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아카데미는 졸업, 그 정도는 졸업을 했고, 아마추어 선수로 즐긴다 그러면 그때는 뭐 프로 레벨이다. 뭐그 프로라고 명칭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엘리트까지는 아니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현역 선수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선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선수 출신이라는 말, 선출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가. 왜냐하면, 걔네들은 선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클럽에 등록하면서 등록이 되면 그게 자연히 선수가 되는 거고. 근데 학교 체육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클럽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럽에 등록을 하면 이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엘리트 축구라는 게 특정 학교에 축구부가 있고 그 축구부에 가입을 해서 축구선, 되면 축구선수라는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랑 유럽이라든지 이런 분, 우리는 한국은 뭐 이제 일본, 한국, 그 다음 미국은 같이 이제 학원 스포츠라는 게, 기본 모태로 해서 지금 그 모든 스포츠, 경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유럽이나 이런 곳은 이제 클럽 단위로 움직이고 학교 체육은 없죠. 그러니까 학교 체육이 없는 건 아닌데, 유럽에 있는 뭐, 제가 많이 갔던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어느 학교 가면 운동장이 이렇게 크지 않거나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고, 대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학교 내에서 이제 학원 스포츠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런 곳들은 보면 이제 좋은 운동장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장, 럭비장.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럭비를 많이 하니까. 한 학교에 뭐, 그 축구장과 럭비장 두 개를 잔디를 보유한 것도 제가 봤었으니까, 영국 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 미국은 뭐 잔디가 뭐 땅이 워낙 넓고 잔디가 넓기 때문에 학원 스포츠상에서 뭐 잔디가 낯가는 이제 축구도 하고, 뭐 미식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뭐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 가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선수라는 거에 타이틀,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등록되어 있는 선수라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분적 차별이랄까? 축구를 즐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운동을, 물론 이제 선수 출신도 잘 하니까, 오랫동안 축구를 해서 많이 배워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 대한 특별 대우 같은 것들이 이 사회에 암암리에 이제 존재하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레벨도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때까지 했냐? 대학교 때까지 했냐? 아니면 프로까지 했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그 레벨에서 나눠지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저 직업을 선수로서 축구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엘리트, 가장 좋은 축구화가 필요하겠죠. 그분들은 그게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비를 가지고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 게 프로 선수들의 숙명이니까. 그러나 그 정도가 이 축구가 밥벌이 수단이 아닌 일반 아마추어들한테 예를 들어서 굳이 나는 뭐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면 그 다음 아래 단급에 필요한, 아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적인 경제적 부담이 덜한 축구화들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30만짜리 축구화는 필요 없겠죠. 축구를 많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단계에 있는 축구화를 사용하는 이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라운드 환경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카데미 버트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각 브랜드들이 정확한 자기들 어떤 특정 사일로, 그 다음에 그 사일로에서 나눠지는 축구화의 그레이드, 그러니까 등급에 따른 분류들이 명확한 수요 층, 타겟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케팅 타겟이. 그래서, 있는데, 저희가 모나르시다를 설명드릴 때, 네오에 해당되는 제품에서 학원 스포츠, 아니면 동호회, 클럽 이런 쪽에서 그 추천할 수 있는 모델로 모나르시다가 개발이 됐다 그러면, 모렐리아2에 비하면, 하여튼 네오는 굉장히 많은 파생상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JP 모델이 있고, 그 다음 모나르시다라는 요 동생적인 모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레이드가 나눠지는, 그냥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 제품을 눈앞에 딱 두고 보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미처 예견을 못했어요. 물론 가격 차이에 따른 소재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죠. 예상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발의 구조가 동일한데 미세한 소재 차이가 어떠한 차이점을 만들어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앞 다른 단계, 같은 구조라고 하더라도 소재가 달라짐으로써 발에 전해지는 느낌은 전반적으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냐 했는데, 예상대로, 예상은 하긴 했지만 예상대로 역시 JP 모델보다 이 그냥 모델, 아래 단계에 있는 네오2 모델은, MD 모델은 확실히 착용감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에, 그럼 착용감의 차이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결국에는 비교를 해봤더니,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부분에서 차이점은 비교적 적은데, 결국, 캥거루 가죽 외 인조 가죽 부분. 그러니까, JP 모델에 사용된, 여기에 사용된 인조 가죽과, 그 다음에 여기 일반 네오2에 사용되는 이 인조 가죽 어퍼 사이의 유연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몰라서 처음에는 만져보고 뭐 이러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그 캥거루 가죽 부분은 어차피 이 캥거루 가죽은 자연 성형성이 이루어지고 어퍼의 유연도 이런 것들은 사실 둘다 캥거루 가죽이라고 하면 캥거루 가죽 자체의 레벨 등급상에서 차이는 일반인들이 알아채기 힘들다. 대신에 지금 그 가공을 했던 코팅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코팅 상태가 주는 느낌상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신발을 신고 나면 어느 정도 금방 해소가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이 인조 가죽 부분. 그러니까 이 축구화에서 전체 어퍼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 앞에 부분에 있는 캥거루 가죽 부분이 아니라 그외 나머지 전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인조 가죽 사용된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낸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예,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텅에서 보면 여기가 이 텅이 이제 굉장히 그 부드러운 스웨이드. 이게 실제 가죽인지 아니면 뭐, 뭐죠? 알칸타라라고 불리는 소위 인조 가죽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 만져보기만 하고서 이게 알칸타라의 그 진짜 가죽이다, 천연 가죽이다, 아니면 뭐, 아니면 인조 가죽이다 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도 역시 고급화된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JP 모델이 더 뛰어나고요. 그 다음 힐 카운트에 사용되고 있는 그 안쪽에 스웨이드 타입의 소재도 역시 약간의 미세한 느낌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그 가죽의 색깔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미즈노 공장, 메이드 인 재팬을 이루어지는 오사카 공장에서 제공이 되는 요그 JP 모델에 사용되는 가죽과 기본적인 성질은 동일하지만 그레이드는 떨어지는 게 사용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솔은 똑같아요. 아웃솔은 저희가 요그 모나르시타에 말씀드렸듯이 그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뭐 아웃솔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여기에 지금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 이그 지지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실 거고, 그다음 미즈노는 어쨌든 모렐리안 전통적인 라운드형의 이 스터드에 지금 가운데 하나에 이제 그 블레이드 타입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 큰 작용을 하기는 보기는 어렵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나는 거. 네. 인솔도 두 제품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나르시다에서만 아마 제로글라이드가 사용되는 것 같고요. 그거 한 개. 기본적으로 구조는 동일한데 육안으로 봤을 때 미세한 컬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를 재팬 쪽이 보면 소재상으로 보면 지금 사실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쿠셔닝 같은 거는 오히려 네오 쪽에도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질 정도인데 여기 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다 이런 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 예, 동일하다고 보면 큰 차이는 없고 여기에 지금 약간 그 넌슬립처럼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작은 차이들은 신발 전체 품질의 문제로 따지자면 엄밀히 따질 수는 있지만 제품의 품질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그러면 기능적으로 차이를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 주냐 하면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는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정말 선수들이 사용하는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나는 내 수준에 맞는 내 경제 여건 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을 해준다고 봐야 하고요. 뭐 신발 내부의 그 상태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같은 구조에 같은 제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여서 뭐 소재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 차이 나는 부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시그니피컨스하게 뭐라 그러죠? 어떤 성능의 차이를 만들어 준다 하기는 어렵죠. 고급 모델과 저가 모델 상은 축구화가 성능을 차이를 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착화감에서의
차이를 만들어준다. 이런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프레데터 같으면, 프레데터에 이제 20 플러스와 20.1 제품, 그 다음에 뭐, 20.2 제품의 차이는, 분명히 소재의 차이가 나고, 어떤 점들이 차이 나지만, 그 제품들을 뭐, 예를 들어서, 포그반트 시키면, 20 플러스를 신든, 19.1을 신든, 20.1을 신든, 20.2를 신든, 23을 신든,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그 포그바가 축구하는 데는. 그렇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발이 전해진 느낌은 다 다르겠죠. 근데 발이 전해진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특정 축구화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면 볼 컨트롤 하는 대상에서는 그 축구화와 공 사이에 일으킬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수가 적응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든지 컨트롤 상에서는 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선택에 있어서는 최저가로 갈 것이냐, 최고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값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은 결국 개인의 그 소비자들의 이제 판단의 몫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용상을 딱 신발을 신어보면 당연히 좋은 소재, 부드러운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 이 JP 모델이 훨씬 더 부드럽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끈을 조우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드러운 인조 가죽이 발에 더 밀착이 잘 되고 발에 전해진 느낌 자체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의 지금 가공 상태도 확실히 JP 모델이 더 무광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뛰어나요. 그러면 229,000원 정도 하는 229,000원이면 사실은 아디다스에서는 뭐 코파라든지 이런 코파 문디아라든지 아니면 그냥 코파 정도에 해당되는 가격이니까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고 높은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 제품도 그런 측면에서는 네오 JP 모델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다 갖고 있긴 하지만 다만 어퍼 자체의 소재가 조금 더 이것보다는 딱딱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오는 미세한 착용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가격 5만원 정도에 해당이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상태의 착용감이고요. 인조가죽은 최근에 나오는 어떤 형태의 인조가죽이든지 그거는 저희가 그 아슬레터를 제가 A004 모델을 신어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거지만 인조가죽도 어느 정도 단계에서 적응이 되고 나면 그 천연가죽 못지않은 훌륭한 핏감을 제공해줍니다. 다만 그 인조가죽의 특성이 성형설 중 전부의 유연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어퍼의 그 인조가죽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가 제품을 뭐 착용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이 제품을 착용하는 것과 이 제품을 착용하는 것 차이는 결국에는 조금 더 좋은 고급 모델을 내가 쓸 것인지 그다음 그럴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도 충분히 미즈노 모렐리아라는 축구화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딱 구현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이걸로 갈 것이냐 하는 차이점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제품을 착용을 했을 때 느낌하고 그 다음에 제일 비슷했던 거는 바로 이 엄브라 아슬레이터인데요. 기본적인 제법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캥거루 가죽, 사이드에 인조 가죽인데 여기에 보이는 그 엄브로즈 악셀레이터의 인조 가죽이 고급스러운 소재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지만 지금 이미 많이 신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제품을 신고 잘 사용을 했었으니까 제 경우에도 그렇다고 하면 이 제품을 착용을 하더라도 악셀레이터에서 느꼈던 정도의 어떤 성형성이라든지 유연성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 그 다음에 뭐 캥거루 가죽의 이쪽 부분은 뭐 당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 최고가 JP제 모델과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네오2 제품사, MD 제품 사이에서의 품질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뭐 3경기, 4경기 이상을 두 제품을 착용을 했을 경우에 어퍼 유연성 같은 것 좀 더 확보되는 제품이 이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제품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3게임, 4게임 차면 이 제품보다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떨어지는 질을 내가 체감을 해가면서 아 질이 떨어져서 못 신겠다고 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굳이 JP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요 제품으로도 얼마든지
내 옷과 갖고 있는 축구화의 기본적인 특성들은 다 향유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초도 이제 굉장히 그 네오의 그 아래 등급에 대한, 유럽에서는 뭐이 제품도 나오긴 하지만, MIG 제품이 이 제품부터 출시가 되는데, 저부터 저 아침부터 이 제품을 사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저 자신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오늘 확연하게 느꼈던 거는 역시 가격 차이에 따른 제품의 품질상의 차이가 있다는 건 확연히 드러나고, 그 품질 차이가 결국 소재 차이를 갖고 온다는 거. 그다음에 그 소재 차이는 기본적으로 그 소재 차이에서 느껴지는, 발에 느껴지는, 전달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핏감, 착용감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한다. 그러나 이 정도 레벨급에서는 사실은 이 제품과 견주어서 기능적 차원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발휘하, 기능적으로는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기, 그런 거는 어렵다. 다만 핏감이 다르긴 하지만, 특정 축구화, 이 축구화라 하더라도 여기에 적응이 충분히 가능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결국에는 이 축구화도 이 축구화와 동일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동일하다 그래서 그 자체가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이 상태, 적응된 상태로서는 굳이 이 축구화를 따로 갈 필요 없을 정도로 얼마든지 자기 환경에 맞는 경제적 여건 이런 거에 맞춰서 사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건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로 내가 축구화에 투자를 할 것이냐, 결국 이제 그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에 결론이 도달하고요. 뭐 이거는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 가능했던 게, 저 같은 경우도 뭐 최고가 제품, 그다음 아래 등급 이런 것들을 제품을 비교를 하지만, 여건상 이제 최고가를 할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리고 늘그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똑같이 최고 선수들이 신는 거를 신어보고 싶은 생각.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모큐리얼도 신어보시고, 뭐 메시 모델도 신어보시고, 뭐 호날두 모델도 신어보시고 하는 거니까, 저희도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 그래서 두 제품의 어떤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개인의 축구 기능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결국에는 적정한 가격대 본인의 자신에게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모렐리아 JP 모델, 그 다음에 JP 모델 아래 등급으로 나온 이 네오2 MD 모델 두 개를 잘 비교를 했고요. 뭐그두 제품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어떤 차이점, 사이즈는 260인데, 뭐 최근에 그 댓글 중에서 보면 모렐리아 2죠, 2 제품에 대해서 길이가 길게 나왔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어쨌든 MD는 거기 해당이, 네온은 해당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같은 이제 저 시계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원래 이 제품이 까만 거를 제가 260을 신었거든요. 그리고 그 완전 올블랙으로 되어 있는 그 리뉴얼 모델인가요? 리빌드 모델을 갖고 왔는데, 그것도 260이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260이어서 뭐 사이즈상의 어떤 변화된 요소나 이런 것들은 네오에서는 없다. 이렇게 해서 리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모렐리아 네오2의 그 JP 모델과 고 아래 단계에 해당되는 2 모델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고, 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